저는 살려고요. 저도 네. 제가 네. 암 걸리고 나서 내가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네. 처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애가 셋이. 아, 그 작가님도 그 이제 항암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이제 뭐 커피도 좋아하셨고 네. 여러 가지 음식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네. 아, 근데 내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해보니까 이제 시기를 딱 해야 돼 보니까. 근데 그 결심하고 딱 그렇게 됐어요, 바로? 저는 살려고요. 근데 그 삶의 절박함 때문에 그 돼요? 네, 가능해요? 삶의 절박함이 되더라고요. 저도 네. 제가 네. 암 걸리고 나서 내가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네. 처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애가 셋이에요. 네. 저도 우리 집에서는 제가 거의 가장처럼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다 공부하고 있지, 네. 학비 나가야 되는데 내가 빨리 나아야 네. 복귀를 해야 그쵸, 그쵸.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아프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나아야 되잖아요. 나아야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바꿔야죠. 그게 모성애가 저한테 있었나 봐요. 아, 그 아버지도 이제 말기 마음이고 똑같은 처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서도 그럼 그 딱 한 번에 그 주셨나요? 저희 아버지는 네. 정말 흡연을 네. 80세인데 한 60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다 드셨죠. 근데 네. 그래서 제가 강수를 뒀어요. 딱 4기 폐암이라고 딱 나오는데 저희 아빠 혀가 새카맸어요. 그러니까 네. 혀를 딱 보는데 아, 이 혀로는 한방적으로도 혀의 건강 상태가 나타나지만 아, 네. 까만 혀는 본 적도 없어. 이거는 짧으면 3개월, 네. 길면 1년 그 정도밖에 여명이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네. 머리 뒤에 정말 조그만 뽀드락스죠. 여드름 같은 게 뭐 4월 초에 생겼는데 작년에 네. 한 달 사이에 얼마나 전지 알아요? 골프공. 머리 뒤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전이 암이 머리 뒤에 생겼는데 네. 그 정도 속도면은 지금 전신에 그쵸. 손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초강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4기 폐암인데 네. 아버지 살 건지 죽을 건지 지금 결정을 하라고. 아버지가 산다고 딱 결심하면 사는 거고 네. 아 나는 안 되겠다. 포기하면 죽는 거고. 그 아버지 어떤 걸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빠 웃는 거 보니까 사는 걸 결정하신 거죠? 그럼 엄마한테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럼 엄마 우리 아빠 15년 더 살기로 우리가 말합시다. 결정합시다. 네. 그랬더니 에이 80세 15년 사는 거는 폐암인데 4기인데 네. 네. 조금 너무하다. 10년만 더 살지. 네.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10년을 막 얘기해. 그럼 10년만 아빠 더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여동생한테 10년도 조금 아빠는 자신이 없었는지 7년을 더 살겠다. 그러고 끊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딱 정말 본인이 폐암 판정을 받기 전에는 선생을 만나러 간 직전에 없어진 거예요, 병원에서. 네. 뒷산을 올라가서 대기하는 시간 네. 올라가서 담배를 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빠는 정말 어떡하냐. 네. 암인데 본인이 우리는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암인데 본인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저렇게 담배를 피고 오시니까 네. 그때 이제 곧바로 바로 선생님 입원 조치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제 이 입원해서 검사를 하니까 담배를 못 피는데 집에 와서 혹시 아빠가 편의점에 가서 몰래 네. 사가지고 뒷동산에 가서 피면 어떨까. 네.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의 딱 도전적인 말을 듣고 살기로 결단하시고 끊으셨어요. 그리고 식습관도 정말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살아나셨습니다. 아,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단의 그 변화를 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네. 잘 안 되고 그 뭐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상담을 오시는 그 많은 이제 암 환자분들, 작가님이 식단 딱 하세요 하면은 대부분 다 그걸 해내나요? 아니면은 못하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정신교육부터 시킵니다. 일단 제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저는 거의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자가 그거를 저도 계속 환자한테 얘기하면서 저를 세뇌하는 거예요. 저 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특히 라떼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은 가끔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약간 상처럼 나한테 하나를 네. 주는데 네. 밤에 후회를 해요. 왜냐하면
벌써 또 가스가 달라지고 가스가 차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환자는 암 환자는 잠이 기본인데 잠을 또 설치면 또 그 다음 날의 컨디션에 그쵸.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저를 세뇌하고 교육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육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오신 분 책을 꼭 읽고 오시도록 읽고 오시고 그러면 이제 일단 읽고 나서 이제 또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질문을 답하기도 시간이 오래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이요법을 안 하겠다 하면은 거의 상담 진행을 못 해요. 아.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좋은 약도 네. 이 식이요법을 안 하면 제가 왜 케어하는 환자들이 치료율이 높으냐면 네. 작년에도 두경부암 4기, 지금 비소세포 폐암 4기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이분들이 네. 저한테 케어받은 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백혈구 수치가 6.5예요. 여러분들 지금 유방암 환자들 지금 이 또 자기 그 암이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도 한번 백혈구 수치 한번 건강검진 체크해 보세요. 6.5 거의 없으실 거예요. 내가 좀 뭔가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러니 6.5가 될 수가 없는데 네. 작년 내내 항암하셨던 분이 지금 1월이잖아요. 어떻게 6.5가 나와요? 그거는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고 좋은 보충제를 썼기 때문에 네. 시너지 효과가 나죠. 이거를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 이거는 정말 제가 강조 또 강조. 저의 많은 시간은 식이요법을 하고 제 네. 식단을 먼저 제시하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혈당과 지금 콜레스테롤이 항암 환자들 암 끝났어도 체중은 말랐어도 올라있거나 CRP라든지 ESR이라든지 염증 수치 호증구가 높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높아도 그 다음에 그 염증 수치가 나타난 지표들이 있어요 저 그걸 확인하거든요 pH가 아직도 온대 저희 아버지 pH가 22년 4월에 5였어요 지금 몇이 됐는지 알아요? 7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겠죠 네. 80세 노인도 했는데 살자고 그죠? 그러면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왜 못합니까?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있는데 병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예요 네 그거를 신뢰하고 그걸 따라가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 거기에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기 암 환자가 그냥 병원 치료만 맞으면 24개월을 산다는 통계가 있는데 네. 여기에 플러스 영양요법 식이요법을 하면 72개월로 여명이 늘어나요. 몇 배? 3배죠. 네. 네, 3배의 생존율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해요? 벌써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정보를 모든 근거를 두 권의 책에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기암이 아니신 분들은 일단 1권 일반 암인 분도 유방암 3단소를 보시면서 보충제라든지 식이요법 네. 그리고 암이 아닌 분들도 다 만성 염증에 있는 분들 네. 읽으시면 너무나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방암인데 또 치료가 끝났어요. 전이의 위험이 있거나 전이 암에 대한 걸 알고 싶으면 두 번째 책을 읽으시고 네. 말기암은 환자는 너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체력이 없죠. 네.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환자들한테 얘기해요. 똑똑한 한 사람이 살린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제 책이 나온 지 따끈따끈하게 월요일날 나왔는데 네. 목요일날 책이 도착을 했는데 네. 토요일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네. 이틀 동안 책 두 권을 읽고 줄을 쳐갖고 막 형광펜 줄치고 막 요약해서 심지어 1세의 제 책, 두 번째 책에 제가 그 단어를 빼먹은 거를 찾아내셨대요. 네, 저도 찾아냈는데 그분이 찾아내서 제가 칭찬, 아버님은 분명히 사십니다. 췌장암 3기셨는데 그리고 조직 검사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딱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맞아떨어졌죠. 누구 때문에? 똑똑한 딸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딱 결론을 내린 거죠. 아, 우리 아빠가 지금 체중이 168에 51kg인데 항암제를 맞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살이 쭉쭉 빠지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혈액 검사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이미 4밖에 안 돼요. 백혈구 사면 거기서 항암제를 한번 맞으면 저는 10에서 6으로 떨어졌어요. 한 단 한 번에 네. 4포인트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6에서 그 다음에 4. 뭐 이렇게 해서 저는 4에서 있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네. 4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70대 노인이. 3, 2로 떨어지면 암으로 빨리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항암제 때문에 기력이 없으세요. 그렇다고 뭐 거기다가 고기를 먹는다? 더 몸이 산성화되겠죠.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 고급 정보를 지금 이 채널에서 아낌없이 네.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네.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그럼 그 야채하고 채소 뭐 갈아서 죽처럼 만들어서 먹고 말씀한 영양제 먹으면 낫는 거냐?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이제 안 하는 거냐? 병원 치료는 네. 해야죠. 병원에 주는 약을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먹으면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항암제를 쓰셔야죠. 방사도 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병원의 그 현대의학을 최대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용하고 식이요법 네. 하고 플러스 보충제 하고 말기암은 더 플러스 더 천연물까지 써서 네. 이걸 네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거를 컴비네이션 세라피 미국의 하버드 애나버라든지 네. 그런 암 전문 연구소는 이미 이렇게 통합치료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네. 제가 두 번째 책에서 자세히 세계적 추세 이런 거를 넣었고요. 두 번째 책을 또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이제 치료에 대한 방향이 더 선명해집니다.